자,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난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 감사합니다. 자, 아마 대한민국에서 김난도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예요. 교수님 베스트셀러 나오기 전에부터 알게 된 거는 사실은 트렌드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네, 알고 있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예, 예. 이번에 조사한 이 트렌드 보고는 정말 우리 김미경 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예. 우리 구독자가 40에서 60대에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퇴직을 10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중이거나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시거나 그렇죠. 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개인의 고민이 확대될 때가 이거잖아요. 나만 그런가? 아,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그렇죠. 나만 이렇게 은퇴한 남편은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게 나만 그런 거 때문에 트렌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예. 다들 그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 김난도 교수님께서 요번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성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전성기 리서치에서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교수님이 연구를 해주셨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9년 대한민국 중년 퇴직 이후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예요. 제목이 뭐냐면 퇴직 후 다음 날.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되게, 퇴직 후 다음 날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네, 우리는 어땠을까? 700분을 조사했습니다. 아, 700분. 네, 45세에서 70세까지 지역적으로나 여러 네, 가지 네, 네. 이제 기준에 맞게 대한민국을 잘 이제 대표할 수 있게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조사한 거라 표본도 아주 많고요. 네. 그래서 제법 저 스스로는 좀 충실한 조사를 했다 그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후원해 주신 게 이제 전성기라는 잡지입니다. 우리 수명은 되게 길어졌는데 네. 이상하게 퇴직하는 연령은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어서 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실태조사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사한 거에 대해서 네네. 정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우선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어떤 뭐 노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이게 한 몇 년 정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은 50대 후반도 60대도 너무 젊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젊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뭘 30년, 40년간을 그냥 정리만 하다가 갈 수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흔한 비유지만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타이어를 새로 끼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새로 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오늘은 뭐 이제 주제가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제 은퇴라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냥 내 제2의 캐리어, 제3의 캐리어, 제4의 캐리어를 네.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게 더 이슈이지. 네. 내가 하던 인생의 일은 하나였는데 그거 하고 은퇴하고 네. 쉬다가 간다. 네. 이거는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제 뭐 은퇴 후가 뭐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20년, 30년의 문제가 됐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그 30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화려하고 성취가 있던 기간이에요. 그걸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한 번 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우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준비.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정리가 아니고 네, 다시 네.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거 중에 하나 먼저 여쭤보면요. 이게 네. 되게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이거였어요. 퇴직자 10명 중 8명은 가족과 퇴직을 의논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이거 어때요? 남성이 훨씬 더 의논하지 않고 퇴직해요. 가족들이 내가 퇴직하는 걸 몰랐다가 22%인데요. 네. 여성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게 남자들이 가족과 준비하지 않는다. 그 북구 뭐랄까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고 아픔이 있나요? 뭐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워낙 남자들이 집에서 대화를 절대량이 적어요. 그렇죠? 퇴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안 한다. 다른 얘기도 어차피. 별로 네,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퇴직 같은 이유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모두 중요한 일인데 네. 상의를 해야 되는데 또 가족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 네. 이제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 가족이 모르고 있었다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퇴직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 맞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또는 어머니가 이제 퇴직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 가족들이 보면 배우자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몇 년 내로 그만둘 건가 보다. 이제 이런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보면,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는 꼭 뭐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놓는 건 물론이겠지만요. 뭐 어떤 정서적인 준비 또는 부업이나 두 번째로 이제 해볼 일에 대한 준비 또는 어떤 취미나 요새 취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취미 너무 중요하죠. 네, 취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준비가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좀 그 어떤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저희 남편은 저한테 상의했거든요. 네네. 제가 되게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아, 예. 그래서 대놓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55, 56세 되니까 점점 다 은퇴 준비하거나 네네. 이제 막바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경영학과 나와서 그냥 회사 들어갔는데 두 번째 한 70, 80까지 할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맞습니다. 돈도 조금 벌고 네, 맞습니다. 하루 시간을 보내고 맞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예, 너무 예, 좋겠다 예, 이런 예.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네. 계속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네, 좀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한 거죠. 이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것이요. 맞아요. 은퇴 후에 당신의 이런 이제 경제적 소득이나 수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보면 네. 당연히 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준대요? 평균 한 188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줄었다. 사실 크죠 조금. 그러면 그렇죠, 지출이 줄으면 이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네네. 어떤 네. 항목을 줄였냐? 네. 그랬더니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뭐 친구 경조사가 있다든지 부모님께 아직도 뭐 용돈이나 이런 걸 드리고 있다든지 자녀들 부양을 하고 계시다든지 그런 비용은 못 줄이고 계세요. 그렇지만 쭉 내가 써야 되는 돈, 뭐 영화 보는 돈, 운동하는 돈, 취미하는 돈들을 줄인다. 조사해보면 소득도 줄었는데. 소득은 40%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출은 20%밖에 못 줄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적자 구조가 좀 심해지는 심해지죠. 거죠. 또 하나 되게 제가 이 가슴 저명에게 들은 말은 퇴직 후 네.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예, 예. 예, 답은 수고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다. 저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고생해본 사람은 이 말 뜻 뭔지 예. 알죠. 근데 이제 더 조금 파보면요. 남녀 공통적으로 1위인데 남성이 더 이 말 듣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여성이 이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남자였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저도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여성이 훨씬 더 듣고 싶어했다. 이거 뭔지 알아, 눈물 나. 네, 아실 것 같아요. 나 진짜 나 그 말 듣고 싶어. 왜 많은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남자들로부터 뭐 애나 잘 길래지 뭐하러 일을 하냐 무슨 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딱 심플하게 고생했다가 아니고 전업주부 하셨던 분들 네. 사실은 전업주부는 이번 연구할 때도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은퇴 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65세 되는 날부터 가사노동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는 뭐 한 55이 아니라 한 30, 40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가고 뭐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들 이제 저 교육이나 이런 데 이제 매진하시다가 재취업의 기회를 잃고 그래서 이제 나이 맞아요.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사일 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시거든요. 많죠. 근데 예, 예. 이분들께 어느 누구도 수고했다 한마디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그 여성이 더 많다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더 아팠어요. 가만있어 봐. 그럼 우리요, 우리 전업주부들에게도 은퇴식을 해주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업주부들은 솔직히 출퇴근이 없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그러니까 없죠. 은퇴도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왜 환갑잔치 하지 말고 차라리 60에 은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은퇴. 이거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설문 항목은 진행하시면서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언제 가장 내가 퇴직했구나, 은퇴했구나를 실감하세요. 1등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1등이었어요. 쓸쓸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이 평일인지 후일인지 헷갈렸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나를 소개하면서 날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 라든지 뭐 전직 뭡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명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정훈 교수님께서 그 책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남자들 명함에 숨지 마라, 명함 뒤에. 예? 그 명함이 떨어지는 순간 내 정체성은 없는 거죠. 맞아요. 명함과. 그러니까, 예, 명함 뒤에 숨지 마라. 저는 명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함이라는 게 내가 뭐 무슨 무슨 회사에 다니는 과장 아무개 이런 명함이 아니라 아마추어 당구 선수 아무개 그냥 나를 네, 드러내는 네, 명함, 색소폰 나를 얘기하는 명함, 뭐 동호회 뭐뭐뭐에 강사하고 있는 아무개. 그렇지. 우리 집 사람은 또 이렇게 훌륭한 마누라. 뭐 이렇게 그런 좀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명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박사과정 들어오면 일단 명함 만들라고 시키고요. 네, 제가 네, 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직업도 없는데 무슨 학생이 무슨 명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학생이 바로 아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나중에 너를 고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쵸, 저 누굽니다 알아야지. 하고 정확하게 명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명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지금부터 반전이십니다. 퇴직 후에 행복 점수를 계산해보면 아,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 것 네, 같은데요? 당연히 여자가 높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자들이 명함 뒤에 숨고 회사에서 내 그 명함이나 직위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네.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더 커요. 그리고 그게 또 쉬워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저도 뭐 집에 가서 얘기 많이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성들은 대화 많이 하고 네. 또 수다도 떨고 친구 모임도 많이 가고 네. 뭐 배우러도 많이 가고 이제 옛날 동창회 뭐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고. 없어요. 네. 그런데 남성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라는 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이 남자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네. 좋은 관계를 더 많이 맺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성들은 그런 관계가 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더 좋아하고 좋아함을 받는 관계는 더 풍부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뭐 퇴직과 관계없이 오래 가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테드 네, 있죠. 테드. 거기서 네.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75년간 사람들을 추적했다고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50대 퇴직 후에 그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관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80대에 몸이 아파도 더 아프다고 느끼고 네, 네 저는 동감합니다. 그럴 거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은퇴 이후에요. 자. 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조금 하면 역시 네.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재취업 네. 또는 창업. 창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분들의 53%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의도, 희망을 여쭤보면 네. 퇴직자의 87%는 완전 은퇴 아니고 뭔가 경제 활동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또 한 70%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한 10% 거죠. 20%는 좀 자기 성취감이나 사회에 대한 참여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87%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53% 정도. 그러니까 한 30% 넘게는 희망은 좀 뭔가 경제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네네.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네. 그 은퇴 후에 어떤 지향성이나 가치관을 조사해서요. 네. 유형을 나눠봤어요. 아. 그냥 유형을 막무가내로 나눈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네.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나중에 좀 그래프로 보여주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 번째가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냐 적은 분이냐. 아하. 나 일 계속 하고 싶어. 이게 경제적이든 내 자아실현이든. 네, 네. 아, 나 일은 됐고 좀 쉬고 싶다. 아하. 이런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취미에 대한 지향. 네, 네. 아, 나 취미 활동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아하. 아니면 그 낮아요. 아, 뭐 취미는 무슨 취미 뭐 그런 거고요. 아까 인간관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사교에 대한 지향.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 많고 이제 은퇴했으니 본격적으로 사람 더 만나야지 이런 분이 계시고 네. 아,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배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신 분이 뭐 일본어, 중국어를 새로 배우는데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고요. 배움은 사실 끝이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저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많이 갖고 있는 로망인데 도시에 살 것이냐? 아, 좀 전원에 내려갈 것이다. 네. 저희가 이 다섯 가지 척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 다섯 가지 척도를 만들고 네. 그 척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유형화해가지고요. 다섯 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먼저 다섯 개를 쭉 말씀드리고 하나씩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저희가 핵인싸라고 이름 붙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핵인싸 뭐 그런 말 쓰는데요. 이거는 일만 빼놓고 다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일만 빼놓고는 전부 열심히 한다. 두 번째는 꽃보다 집. 꽃보다 집. 이제 사회활동 됐고 뭔가 이제 집에서 더 행복한 삶을 좀 개인적으로 누리고 싶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이 청산별곡형입니다. 이거 청산의 삶을 잃었다. 청산의 좀 삶을 잃었다. 좀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런 거 다 없고 난 일만 할 거야. 계속 몇 살이 되든 나는 일해야 돼. 워커홀릭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유형은 재학생입니다. 이때 재자는 재직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시 재자. 다시 이제 학생이 되는 학생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그 다섯 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어떤 유형이 제일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1등은 워커홀릭입니다.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진짜 일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모 부양을 생계, 자기 또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빈도는 제일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워커홀릭형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어쩌면 비자발적일 수는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2위가 꽃보다 집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는 데서 이제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지금 말씀하신 재학생이 3등입니다. 재학생. 그리고 전원에 가겠다. 이게 꼴찌예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전원을 많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술 먹으면서 그냥 그냥 하는 말인 거구나. 9.6%가 이제 그래도 9.6%는 꽤 많죠. 근데 아무튼 청산별곡형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9%대 10%가 살짝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퇴직을 앞둔 중년들에게 전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예전 패러다임 그러니까 내가 주된 나의 직업을 뭐 60세까지 하고 나머지 10년 20년은 은퇴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 은퇴하고 다음날 나 뭐 하지? 이제 오늘 뭐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에서 출발한 조사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 80, 90,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냥 은퇴의 기간으로만 이 시기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러자면, 그러자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단지 내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경제적 준비거나 또는 창업을 위한 아이템의 개발이 아니고요. 가족과의 관계 또는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어떤 여가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서 계속 리타이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저는 진정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통 은퇴 후 설계라든지 은퇴 후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몇 억은 모아야 5월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중요하죠.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희생하고 막상 은퇴를 맞았을 때 제가 조사해서 보면 굉장히 큰 당혹감이 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잘 준비하는 자만이 근심이 없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회사를 다니건 안 다니건 돈이 있건 없건 정말 관계없이 65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고 스스로 더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조사를 해주시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들 이렇게 이런 네, 고민을 네. 함께 하고 있고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데이터로서 제시해주시니까 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김남대 교수님 말씀도 너무 조근조근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고 아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맞이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우리 그 이벤트 네. 그죠? 아,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된다. 교수님 책이 있었어요. 아내들에게도 여자에게도 내 꿈의 통장이 필요하단 말씀. 내가 나한테 주는 급여 통장. 그래서 제목을 뭐로 붙일까요? 무슨 급여 통장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나만의 급여 통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의 급여 통장을 다 만드십시오. 이게 뭐 워킹맘이건 전업맘이건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의 급여 통장을 만드십시오. 남자 포함할까요? 아니,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남자도. 나만의 급여 통장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만드셔서 여러분 뭐 계좌번호를 찍어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장에다 나만의 급여 통장이라고 크게 이렇게 매직으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개인 신상 이런 거 찍지 마시고 알아서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1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꼭 보시라고 전성기 그죠? 잡지 여러분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뭐 달면 좋을까요? 저는 서로가 서로 댓글은 같이 보시잖아요. 서로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댓글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모두에게 힘내는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